날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우린 이 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유대교가 바로 자기 자신이 요셉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서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 그는 하나님이 요셉의 아들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죄목은 신성모독죄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입니다. 그 죄목으로 십자가에 달릴 때 십자가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이요 이건 아주 매국노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이요 신성모독죄를 진 자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누가 그를 참으로 귀히 여기겠습니까? 아무도 귀히 여기지 않는다고 이사야서 53장에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입니다. 왜? 죄 가운데 신성모독죄로 저렇게 잔인하게 꼼짝달싹 못 오고 잔인하게 피 흘려 죽어 저주받아 죽은 저 예수가 어떻게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저것들 미련한 것들 아니냐? 자기도 구원하지 못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무슨 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저 예수가 구세주라고 말하냐? 참 미련한 것들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련한 것들을 초월해서 잡아 죽여야 된다고 말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맞습니다. 그 십자가는 주님이 죄 가운데 죽은 것이 아니오 저주 아래 죽은 것이 아니오 자기 잘못으로 죽은 것이잖아.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죄 가운데 죽으셨고 우리 잘못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 저주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 질병 때문에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고의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려고 죄값을 갚으시려고 사망을 사망으로 갚아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얼마나 큰 지혜냐. 그래서 십자가를 아는 지혜가 큰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아는 지혜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축복이니 얼마나 능력이겠습니까? 왜? 내 죄를 담당하고 죽었다는 사실을 알면 내가 회개하고 내 죄를 십자가 앞에 내던지고 나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 얻었더니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쉽게 접근하고 믿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입지만 과거에는 그 십자가 당시 예수님이 죽으실 당시에는 누구도 십자가를 저주하면 저주했지 구세주라고 말한 사람이 없으나 그 중에서 그 사실을 아는 제자들과 그 말 제자들의 설교를 든 초대교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능력을 얻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굽히지 않냐고 그들도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다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바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는 건 하늘에서 온 능력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고 죄를 도말하고 저주를 도말하고 지옥을 도말한 엄청난 능력이 십자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으므로 그의 피의 공로 꼭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아들로 주신 생명의 피, 생명의 살, 생명의 말씀으로 끝없이 세상을 이기는 또 하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으로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서 그 능력 가지고 천국까지 원수를 이기며 승리하며 도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